14조의 4. 요게 이제 세 가지가 한 패키지죠. 감염병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감염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감염병이라는 말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럼 요게 이제 14조의 2, 3, 4인데 요거는 위에 뭐 다음 페이지에다 적어두실까요? 아니면 그 139페이지 밑에다 하셔도 되고 392페이지 뭐 뒤에 나오니까 392페이지 그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두시는데 14조의 2, 14조의 3, 14조의 4가 한 패키지로 묶어지는데 감염병이죠. 감염병이 생겼다. 그럼 감염병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하는 거죠.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한다. 감염병 가면 그 앞에 있는 몇 조까지? 14조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 봅시다. 14조, 14조의 2, 14조의 3, 14조의 4인데 뭐 392페이지 위에 여백에다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서 뭐냐, 감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업이죠. 휴업이나 휴교죠.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한다. 이건 명령할 명자죠. 요것은 누가 하느냐? 감독청의 장이 하죠. 감독청의 장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하는 것은 감독청의 장. 그리고 휴업을 실시하는 거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휴업을 실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의 장이죠. 학교의 장. 학교의 장이 휴업 실시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예방접종. 그래서 14조의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은 학교의 장이 하기는 힘들죠. 예방접종은 학교의 장이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건 이제 누구냐?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물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직접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주관은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주관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해당 보건소장이나 이런 쪽에다 뭡니까? 그 보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시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어는 누가 돼 있느냐?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